여기는 아요가 방입니다. 저희가 찍은 포스터들이 있어요. 아니, 화보들이 있어요. 가로로 찍는 거 맞아요? 저희 이거 가로로 찍는 거 맞죠? 네, 가로로요. 감사합니다. 아요가에서 진행한 화보입니다. 이렇게 벽에 연출해 보았고요. 이번에 새로 발매한 굿즈예요. 아담 수건. 아, 이거 근데 되게 초점이 안 맞게 나오는데 이렇게 시네마틱으로. 아, 이렇게. 저희 협력 업체죠. 협력 업체. 히노키. 선배. 다시.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저희가 제작한 에코백과 아유백이었어. 저희가 만든 참이에요. 일본 아오모리 지방에서 나는 노송나무를 소재로 해서 만든 헌향이고요. 집안 공기를 정화시키거나 환기시킬 때 굉장히 좋은 향입니다. 아무리 오래 키고 있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서 제가 일본 여행 갔다가 완전 반해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제 친구가 만든 향 피우는 것들. 귀엽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담긴 아이템들이고요. 요리와 초창기 1호 아요가트 같이 작업했던 모델의 이미지. 저랑 같이 아요가를 만들고 있는 남지현 기자가 그린 일러스트이고요. 저희가 이 일러스트로 매년 달력을 제작하고 있어요. 아주 반응이 좋은 아이템이에요. 아사나 동작들을 매달 서로 다른 아사나 동작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 고양이 쿠션부터 이 앙증맞은 꽃무늬 친구 위아래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그루헨즈라는 브랜드에서 친구 브랜드에서 협찬받은 아이템이에요. 아요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러스트 포스터도 있어요. 수량이 많진 않습니다. 히노키 레벨 제품들.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아자 핸드솝, 아자 빼바솝하고 같이 진행했던 아이템이에요. 휴대하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이런 귀여운 팁을 만들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아담 수건, 저희 로고를 새겼고요. 저와 같이 일하는 남지원 기자가 그린 일러스트를 포인트로 제작한 아담 수건입니다.